자, 보시면 야영할 수 있는, 캠핑할 수 있는 포션 야영장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 데서나 막 치는 게 아니라 포션 야영장이에요. 야영장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시면 뭐 돌하루방, 돌하루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표선 해수욕장 갑시다. 단종된 텐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합니다. 이거 단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시트를, 이것도 한 90만원 하는 걸 맞춘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거실형 텐트 쳐보신 분들은 이거 줘도 못 쳐요. 히말라야 가는 원정대들 베이스 캠프 개념으로 개발된 텐트입니다. 바람에 겁나 강하죠. 태풍이 와도 건물은 날아가도 텐트는 못 날려요. 얘는 폴대가 10개 들어가고요. 축구공 반 잘라놓은 것처럼 돔 텐트, 축구공 텐트처럼 생겼어요. 방구형 리오네스 디자인. 리오네식 디자인. 와, 애들 겁나 많네요. 자, 검은색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리식으로 돼 있어서 이 추운 극지방에서 얼지 않죠. 거리식이 장점이 있어요. 잘 봐요. 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다 캠핑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텐트 절대 살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캠핑을 오래 하다 보면 꼭 사게 되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폴대가 10개 들어가기 때문에 고리도 많아요. 고리가 좀 많아서 징그러워 보인다고. 여기보다 바람이 강하면 폴대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팩다운 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실 때 팩다운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돌풍 불면 작살나는 거야. 여기서 돌풍 불면 날아가세. 팩다운은 어제 빨간색 텐트 힐레베르그에서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네파, 패스파인더, 그리고 힐맨. 힐맨도 태풍에 견뎠죠. 거의 3일째 되는 날 시청돼서 부러지긴 했지만 거의 견뎠다고 봐야지. 지금 메인 볼 때는 다 장착했습니다. 알겠지. 봐봐요, 여러분 봐봐. 그래서 선물 주고. 사람이 봐봐. 이렇게 튼튼하다. 기대도 튼튼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대는 듯 튼튼해요. 오케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도 이 정도, 내가 기대도 이렇게 생각하다고. 프라이 있죠? 있는데 그거 씌우면 지금처럼 안 이뻐요. 폴대가 다 가려지기 때문에. 핫떡 거북이다! 핫떡 거북이다, 여러분. 핫떡 거북이. 아이고, 거북이 어떻게 삶아 먹을까요? 껍데기는 겁나 크네. 살 드릭드릭 짰나 보구만. 어디서 사육당했니? 핫떡 거북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찌를까요? 자, 봐봐. 호박 왕자인데? 호박인데요, 호박? 호박 핫떡입니다, 호박 핫떡. 머리만 벌렁나, 호박 핫떡. 천장이에요. 이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히말라야 같은 데 뚫고서 위 지붕으로 나오면 돼요. 잠깐만, 방제를 바꿔야 되네. 삼겹살 이제 먹읍시다. 아, 빨리 삼겹살 먹자. 배고프다. 가스 하나 줘요. 제주도 흑당돼지 삼겹살 구입해왔습니다. 흑당돼지 여러분들. 흑똥이라고. 제주도 오면 흑똥이라고 그래서. 어디 제품이니? 뭐지? 부린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부린. 부린. 중국 대륙강의 부린. 로우 준비 실수를 하겠습니다. B-U-L-I-N. 부린. 부린, 부린. 파는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쪽파 무침을 드릴게요. 이거 먼저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쪽파 무침은 여러분들 파절이 대신 이렇게 하면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다음에 쪽파도 파니까. 마늘은 요만큼. 마늘. 요만큼. 미원 한 꼬집. 기름 빠지니? 그다음에 연두 물티슈. 이거 물티슈 한 스푼. 얘 물티슈랜다. 저기 물티슈로 한 스푼. 연두 한 스푼. 물티슈 한 스푼. 연두 한 스푼 잘 들어. 이 물티슈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중요한 거예요. 귀한 정보야. 설탕 물티슈. 반 스푼. 액젓, 멸치 액젓. 이번에는 멸치나 까나리 액젓 마찬가지. 까나리 액젓 한 스푼. 멸치인데? 멸치 한 스푼. 그 다음에 식초. 식초 한 두세 스푼 정도. 참깨. 한 스푼. 고춧가루 듬뿍 한 스푼.
그 다음에 이거를 검은색 털 면도 안 했어. 자, 됐고. 자, 이거 뒤집을게요. 어디서? 집게. 쌀고요. 그리고 마늘. 쌈장을 좀 넣고요. 응? 그 다음에, 네. 파무침을 이렇게 놔주고요. 파무침 넣고요. 그 다음에. 쌈장 넣고요. 청양고추를 살짝 넣고요. 청양고추 넣고요. 마늘을 하나 딱 넣고요. 양파 넣고요. 버섯 넣고요. 양파 그런 다음에 넣고요. 이렇게 딱 싸서 입으로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럼 드십시오.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쌈. 아. 아. 아이고, 맛있어라. 굿. 굿. 바람 엄청 세게 부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심각하게 세지고 있어요. 좋아하는 맛은 달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커피는 맥심 모카 골드. 고기 가위로 좀 빼라. 짱구 고맙다 기엄아. 왜 이제 오셨어요, 바다 짱구.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다 오빠. 눈물 났어요. 이 양반 이러면 메시저도 연결 울더라고요. 눈물 났습니다. 울지 마요. 독도 조이장 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박상민이 부릅니다. 해바라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야, 귀염이가! 아, 이분위기 어찔쩍 슬래쉬 유유 슬래쉬 슬래쉬 유유 슬래쉬 뽀뽀나해. 뽀뽀나해. 아, 혜민 전문가님 못 보셨어요? 구슬토마토 바뀐 그 덜불 꼬치구이. 고맙다. 아유, 미안하다, 언니. 올해 구슬토마토 바뀐 구슬토마토 박힌 댐을 꼬치구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여미가 시끄럽다요. 알겠어요. 아, 뜨거워.